밴쿠버 써니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전 책이 안 나왔지? 신나는 응원 음악 들어간 자리입니다. 저작권법에 걸려서 노래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4%로 줄였습니다. 계속 블루 17번 제 손자가 활동하는 부분입니다. 중간중간에 나오는 흥을 돋구는 음악은 학부모 중 한 사람이 믹스해서 가져다가 틀어주는 겁니다. 반칙하면 페널티에서 2분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반칙하면 페널티에서 심한까지 잡고 지금 누가 반칙했어요? 어? 아니 이게 아니야. 뉴욕에서 다니러 온 딸에게 며느리가 룰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
리크레이션 팀의 코치는 거의 학부모입니다. 심판을 제외한 모든 봉사는 다 학부모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. 현재의 팀이 지금 7대 5로 지고 있는 중입니다.
사람을 만들기 위한 밸런싱 게임이었습니다. 10, 11, 12학년으로 이루어진 8개 팀이 이제 곧 만들어질 겁니다. 오늘 손자의 팀이 10대 7로 졌습니다. 손자의 말이 상대편 팀에는 형들이 많다고 하는군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